영적 침체에 빠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절대 긍정 선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절대 긍정 부흥 세미나로 전국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 성장 연구소가 세계 교회 성장 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작한 첫 사역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한국 교회에 다양한 목회 정보를 제공해 온 교회 성장 연구소가 세계 교회 성장 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 뒤 첫 행보로 절대긍정 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절대긍정 선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담임 목사가 평소 강조해온 절대긍정의 영성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도를 통해 한국과 세계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하자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기도하다가 조용 목사님의 그 사천 영성을 우리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해라. 사천의 영성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365 오중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느냐, 절대긍정 선교를 출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담아서 전달할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꿈을 갖고 출발한 것입니다. 절대긍정 선교회 이영훈 총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조용기 목사님께 처음 들은 말씀이 할 수 없다, 안 된다 등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어려운 시대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늘 어두운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늘 밝은 부분만 보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살아서 내 삶의 미래가 정말 환하고 밝게 변화되느냐, 그 양쪽 길의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긍정 선교회는 영성훈련, 영혼구원, 교회 부흥, 긍정문화, 연구원 후원 등 다섯 가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주 절대긍정 아카데미, MP 절대긍정학교 등 다양한 선교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긍정의 신학이라고 구분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긍정 절대긍정 선교회가 창립했으니 앞으로 우리 기독교계에 절대긍정의 신학의 그 학위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이영훈 목사에 이어서 절대긍정의 기적을 들고 전국구 교회를 돌며 절대긍정의 부흥을 일으켰던 세계교회 성장연구원은 이제 세계교회로 부흥의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